양민주공화 양당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헌법이 한 말씀만 해주시죠. 진짜 위하신 것 같습니까? 남방공화입니다. 맞죠? 지금 제대로 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선생님 이게 위하십니까? 그만 울어.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너 친구 집에 안 가고 거기 간 줄 알았어. 너 쓰러지면은 누가 잡아주냐? 다리도 있어야지. 기영아, 세상에 말이야,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떤 방법으로든 꼭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돼 있어. 하지만 어떤 죄는 절대로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는 죄도 있어. 정 사장도 그런 죄를 지었어. 그거는 우리 식구들한테보다도 너한테 더 큰 죄를 졌어. 너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한 죄 말이야. 네가 이렇게 마음 아픈 걸 보니까 엄마는 정말 그 여자가 미웠다. 정말 미워. 어머니, 저도 정말 미워요. 아버지 생각만 하면 정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 지금 너 힘든 거 또 내가 힘든 거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그러다 보면 너도 이 엄마만큼 나이가 되면은 다 괜찮아질 거야. 너 엄마 닮았으면은 너도 누구보다도 마음 아픈 거 잘 이겨낼 거야. 엄마도 너 잃어버리고서는 이날까지 이렇게 잘 버텨왔잖니. 어? 우리 서로 잘 애써보자. 그러다 보면은 너도 네 상처도 다 괜찮아질 거고 나도 그 여자 용서하는 날 그런 날도 오겠지. 잘 견뎌보자. 조의로 정인숙 사장이시죠?
유괴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아십니까? 25년이나 지난 지금 이제서 자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에 신고된 거 알고 구제받으려고 쇼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줄까? 응? 요거 뱅어뽀? 응 알았어 아이씨고 자기야 응? 동준아 등이 간지러워 동준 긁어줘라 정말? 어디? 여기? 여기? 안에 고기 말고 좀 더 위에 아 여기? 아 고맙습니다 그래 어서와 시원해? 세트로 다 꼴값을 떨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예, 사모님. 그래, 아침은 했어? 아유,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 밥이 눈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집에 또 무슨 일 있었어? 예, 정 사장이요. 오늘 아침에 자수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발로 그럼 경찰서로 들어간 거예요? 예. 아우, 도망갔다 그러더니 양심에 찔려서 오래 못 버텼나 보다. 아침 어설프게 했으면 애들 밥 먹는데 가서 같이 한 술 떠. 아니요. 됐습니다. 가서 같이 들어요. 안에 들어가면 좋은 구경거리도 있어요. 예? 아니, 뭐 주방용품 뭐 새로 사셨습니까? 나 유기한맥 해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정말? 아이고, 오셨어요? 난 또 뭐라고. 앉으세요. 에? 아니, 너 팔은 왜 그래? 아, 예, 좀 운동 좀 했죠. 아, 참, 근데 아저씨, 난주 누나가 아저씨 처제였다면서요. 어,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구나. 네. 아, 아저씨 그 우리 형이 난주 누나랑 깨지지만 않았으면 아저씨랑 저랑 사돈지간 됐을 텐데. 응?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준우 형이랑 난주 언니랑 결혼할 사이였대잖아요. 뭐? 아니, 가만, 그, 여기 그러면, 준혁 씨랑 우리 처자랑 결혼하려고 사귀었단 말이야? 예,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었는걸요. 뭐, 청첩장도 돌리진 않았지만 다 찍었었고요. 그래? 아휴, 우리 형이 난주 누나 때문에 실연의 상처가 좀 컸죠. 꽤 오래 허부적대다가 뭐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지 억지로 괜찮은지 네가 어떻게 아냐?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엄마 왔어? 어. 뭐 볼 거 있다고 거길 갔다 와. 기영이 왔다. 그래, 기영이 왔냐? 네. 같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기영이 너도 거기 갔었니? 네. 그래. 어땠냐? 그 여자.